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9년도 제2회 우리 이제 복원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답형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제 교재 번호 자, 1번, 그다음에 5번부터 제 14번까지 그리고 16번에서 18번까지가 바로 이제 단답형에 관련된 자,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분량이 보면 상당히 많죠. 분량 자체가 그 단답형 자체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좀 많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인데요. 저압옥내변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부속품은 다음 각구에 시설해야 된다.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1번에 보면은 금속관 왔다 굽을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되고, 자, 그 안측에 뭐는 자, 뭐가 들어가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아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가 있는 기구 사이 금속관은 자, 몇 개수를? 3개수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이 가까운 굴곡개수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이 많을 때는 또는 관의 길이가 얼마를 갖다 넘을 때죠? 30m를 넘는 경우죠. 이때는 풀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야죠. 그래서 들어간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지름 6, 3, 30, 풀박스. 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제 내선 규정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좀 힘든 그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로 채우는 기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고요. 지상 10층이에요. 그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경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쓰고 그 방식의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를 아래표의 빈칸에 알맞다고 쓰시오. 자, 방식은 우리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 우선 경보 방식. 그 다음에 조금 길게 쓰면 자, 발화층 및그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그게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층에 따른 경보라도 발화층에서 2층 이상, 1층, 지하층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층을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2층 이상이니까 만약에 2층에서 이게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2층이에요, 2층. 자, 2층이다 그러면 2, 3층이 되는 거지만 요거는 뭐 쓰란 얘기에 기준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층 이상이니까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1층이니까 1층에 불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로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하고 그다음에 지하층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지하층에 불이 났다 그러면 뭐요?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 지하층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따라 정리하면은 발화층 및그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 얘를 줄여 쓰면 우선 경보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선 경보 방식과 일제 경보 방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화재층에 따른 경보 반응층은 이제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요대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 문제에서. 자, 조건이 지하 3계층이고요. 지하 3층. 그 다음에 지상 10층이에요. 자, 그리고 화재층이 여기는 2층이고, 얘는 1층이고, 얘는 지하 1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경보라도 발화층을 쓰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상, 자, 2층하고 지상 몇 층에? 3층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1층에 불렀잖아요. 그러면 자, 지상 1층하고 지상 2층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지하 3층이니까 지하층이 3계층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지하 모든 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하 모든 층 또는 지하 1층, 지하 2층, 뭐 지하 3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써 주시는 게 자, 좋죠? 그 다음에 지하1층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그리고 지상1층.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지하 모든 층.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모든 층.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또 준비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알고 들어야 될 게 30층 이상이다. 이제 고층은 충분이다. 자, 그랬을 때는 요게 어떻게 되냐. 고층일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발하층하고 그 직상 4개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직상 4개층. 그 다음에 발하층 그 직상 자, 4개층. 자, 그쵸? 그리고 이제 지하층은 똑같죠. 네, 고층은 충분할 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틀리셨으면은 조금 이제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해설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되죠? 자, 30층 미만과 30층 이상.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